네, 안녕하십니까. 수능특강 25강의 첫 번째 문제, 요지추론입니다. 요지추론 문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단정적인 표현. 두 번째, 반전 드라마. 그러나나 하지만이 나오면 정답일 근거다. 세 번째는 의무의 조동사가 나와 있으면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글은 빈칸 추론 같은 걸로 나오기 되게 좋은 글이에요. 왜냐면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를 뽑아도 되고 어떤 한 문장을 뽑아도 그 정답의 근거는 곳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복잡한 개념에 대한 설명.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Communication은 It's not a merely matter of producing effect on others. 전치사고가 두 개 이렇게 나오면요. 뒤에서부터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른 커뮤니케이터들,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방한테 말해갖고 말을 듣게 한다 혹은 말을 해갖고 전달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무엇인지 communicators 다음에 세미콜론 있죠? 다음 문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And it's one of actually engage with them. 그들과 함께 실제로 engage 하는 것이죠. engage가 동사로 참여하다 혹은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는 만큼 이렇게 약속을 거는 거고 서로가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음흠 그럼 그쪽도 음흠 하는 느낌이 바로 engage 같은 동사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engage가 ing 붙이면 또 매력적인 혹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용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으로 해석해보자면 실제로 그들과 함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 하죠.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sharing이다. 즉 일종의 공유하는 것과 같다.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이나 개념 같은 걸 공유하는 것,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communicate 하게 되면 그들은 come to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인 무언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다라는 뜻과 얻다라는 의미의 get이 투부정사를 같이 받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자리에 become 같은 게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become 아니고요. 그냥 뭐뭐 하게 됐다. come to know each other. 서로서로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겠죠. come to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must start with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인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면서 비록 이것이 only a language they share. 공통으로 갖고 있는다는 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라고 할지라도 무언가로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유일하게 같은 게 딱 한 가지. 영어만 써.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Communication does not demand. 커뮤니케이션은 대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omplete, 더 대시 없네요. 완전한 동의 혹은 acceptance, 수용을 완전하게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But it does demanding understanding. 하지만 그것은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체크해 있는 does는 강조의 두, 그래서 demand를 강조해주는 형태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마구마구 요구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죠. When put into language,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언어로 놓여지게 되면 이렇게 됐고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 개념, 그리고 믿음은 더 이상 내 것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언어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생각이나 믿음이 공유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 된다는 거죠. Assuming they ever were, 그들이 있다고 해 둔다면 이란 표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ey는 복수의 명사니까 앞에 있는 thought, idea, notion, belief.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해도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했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두자 이거예요. They have been put into a form in which they can be shared. 그것들은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놓아지게 됩니다. 언어 사용의 주된 목적이란 결국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죠.
문장에서 동사 is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파란색의 보어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 사용의 첫 번째 목적이란 그 목표란 이해하기이다 이겁니다. All of the other effects my language the actions may have on other people.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좀 구문 좋게 해줘야 되니까 쭉 밑줄 쳐두고 요 문장은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other effects 문장이요 쭉쭉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괄호가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괄호를 없애버릴게요. 괄호를 이렇게 시커멓게 해갖고 아예 없애놓고 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럼 이 노란색 줄에서 주어동사를 찾아볼게요. 정확한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얘는 100% 동사니까 우리가 동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come about에 나와있는 동사도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come은 동사원형이죠. s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eople도 아닐 거고요. people은 게다가 전치사구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장이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my부터 출발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 돼서 effect를 꾸며주고 있고, 저 앞에 있는 effect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사 come하고 연결해서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를 이루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because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접속사로 출발하고 있어서 접속사로 출발하는 문장에 주어동사가 어딘간 있을 텐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보이는군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따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확정적인 동사 came about 동사고요, may have 동사고, 묶어놨던 관계사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을 되어 있는 이렇게 관계사를 해석해보면 내 언어적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질런지 모르는 효과, 의역해서 내 언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런지 모르는 모든 행동들은 come about, 오게 된다 정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오냐, whatever tried to communicate has been understood 이기 때문에. 100% 동사로 has가 이렇게 동사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져 왔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다른 효과들도 오기 마련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언어 사용의 최초의 목적이 이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그 효과는 결국 이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도록 했었기 때문에 오기 마련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의사소통은 화자 간의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공유, sharing, 그리고 이해, understanding 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 버전으로 좀 더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답정너란 말 있잖아요. 답정너 들어봤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 너는 답만 해, 예스만 하면 돼, 이게 답정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뭐 사장님들, 뭐 부장님들이, 뭐 저도 그런 원장이지만 안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번 주말까지 할 수 있겠나? 아, 좀 힘든데요. 뭐가 힘든가? 결국 하란 얘기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명령에 불과한 거죠. 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있지, 이거 빨리 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니? 에이, 이거 해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 할 거 많지 않아? 예, 많아요. 그럼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해? 좀 같이 좀 해보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공유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목적,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생각, 그게 공유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유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이랑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군대 같은 데는, 우리나라 뭐 조직사회도 그렇지만 군대가 그런 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이해해 줍니까? 선생님이 군대 처음 갔을 때, 군대 처음 가죠 당연히, 갔을 때 훈련소에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상대방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알아서 다 쌉니다. 대단하죠. 그게 군대인데 요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똥 싸기 힘들지 뭐, 비슷하지 뭐. 지저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25강의 첫 번째 지문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주의해서 보시고요.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강 1번 여기까지입니다.